통산 100번째 슈퍼매치 그리고 위쪽 오스마르가 돌아왔습니다. 슈퍼매치의 사나이 중 한 명이죠. 네. 박주영과 기성용 선수가 일단 서브에 대기하고 있고요. 오스마르가 다리를 쭉 뻗어서 수비. 오른쪽에 스크러스에 오스마르가 막았습니다. 낭벨 크로스 오스마르에게 막힙니다.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죠. 오스마르 한승규 오른발 슛 굴절. 오스마르 통해서 이번에 왼쪽으로 갑니다. 꽤 유리하게 공을 돌리고 있는 서울이고요. 기성용 빠르네요. 예. 정한민이 빠지고 기성용이 들어갑니다. 무게감이 굉장하네요. 기성용 오른쪽으로 크게 전환하고 기가 막히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기성용 역시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줬고요. 그러니까 저런 속도감 있는 전환, 속도감 있는 판단. 네. 특정 팀을 상대로 골이나 좀. 그리고 또 라이벌전에서 기성용 패스 연계 잘 됐죠? 박스 안쪽 체랩! 수비 성공! 아직 살아있어요! 올바 슛! 자. 들어오자마자 네. 본인의 카스를 바로 보여줍니다. 다시 밀어붙입니다. 기성용 오스마르 지금의 패스 시도는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네. 좀 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는 건 뭐 당연하다면 너무 당연한데 네. 네, 수원은 이 경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연결해 줬어요. 한석희 오스마르에게 끊겼고 주지 못했었거든요. 모두 빠져나가지 못했고 기성용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한승규가 기성용에게 그룹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흘리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2-1. 홈팀 엠솔이 통산 100번째 슈퍼매치에서 흑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